사건이 부족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시놉시스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시놉시스는요 여러분 사건들 중심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되는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는 캐릭터의 매력적인 킬링 대사도 안 들어가고요. 뭐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앵글이나 비주얼이 안 들어갑니다. 캐릭터의 네. 외모에 대해서 소개를 막 글로 쓰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묘사가 안 들어가는 게 시놉시스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놉시스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게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말했을 때 할 말이 없어. 네. 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잘 됐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즉 사건이 없다면, 뭉개고 있다면 시놉시스 쓰기 되게 어려워요.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스토리를 많이 써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설정만 많이 잡아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계관과 캐릭터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쵸. 사실은 그 세계관 안에서 그 캐릭터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한 사건은 부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많죠. 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시놉시스를 쓰다 보면 네네. 시놉시스에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설정만 늘어놓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정말. 세계관만 줄줄줄줄 네. 그 시놉시스에 있으면 사실 시놉시스를 보는 이유는 대부분 웹툰 1화와 함께 혹은 3화와 함께 시놉시스, 뭐 로그라인, 제목 네. 이런 거 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시놉시스를 보는 이유는 1화를 봤는데 혹은 3화까지 봤는데 그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네, 이게 궁금해서 읽는 거예요. 네. 심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데 계속해서 프롤로그만 계속 아, 맞아요. 네,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아 어쩌지 답답해. 맞아요. 네, 네. 어쩌지 이거 3화는 좋은데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후순위로 네. 두게 되죠. 매력적인 도입부는 원고로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가 궁금해서 시놉시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평상시에 저는 시놉시스를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사건이 어디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기 위해서 정리를 해봐요. 네. 쭉 적다 보면 아 내가 클라이막스 아이디어가 없구나 지금. 아. 결국 주인공은 승리한다라고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서만큼 어떤 장치와 어떤 걸 이용해서 극적으로 승리한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놉시스를 정리하면서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런 걸 쓰게 되죠. 그지. 천신만고 끝에. 가진 고난 끝에. 어, 그러니까 이렇쿵 저렇쿵 하여. 근데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스토리를 마련해놓고 네. 공모전에 응하면 좋지만 사실 네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시놉시스를 만약에 내용이 처음 중간 끝이 있다면 3화에서 보여줬던 1화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하게 만드는 시놉시스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 영화에서 혹은 로튼토마토에서 줄거리라고 네. 영화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 글들이 있는데 네네. 그 글들 보면 스토리의 끝까지 결말까지 공개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충분히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놉시스에 여러분들이 짜놓으신 스토리의 모든 사건을 정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분량을 우선 정해두시고 그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스토리의 그 부분 그거 이것만은 내가 꼭 적어야 돼. 다른 건 다 빼도. 그 부분을 적으시고 만약에 중반 이후부터 내가 생각을 잘 안 해놨다면 그게 궁금하도록 끝맺으셔도 저는 충분하시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 씨의 영화 소개처럼.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2번 글에서 어떻게든 해요. 3번 글에서는 궁금한 해결을 드려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놉시스 반페이지에서 네. 결말까지 나오기는 힘들어요. 네. 네. 저는 늦지만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궁금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긴 버전 시놉시스를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긴 버전 글을 읽으면 결말이나 복선은 좀 알 수 있게 반전도 좀 알 수 있게. 근데 이번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정도까지 가셔도 네. 괜찮을 것 같다. 어떤 분이 줄거리랑 시놉시스랑 뭐가 달라요 그러시는데 줄거리는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시놉시스, 로그라인, 트리트먼트, 시나리오를 다 포함하는 얘기가 줄거리예요.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스토리는 그냥 줄거리는 그냥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냥 얘가 이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게 결말이에요. 뭐 시간의 네. 순서로 나열하셔도 돼요. 그거는 네. 줄거리면 충분한데 시놉시스는 줄거리를 보다 압축적으로 읽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이 다음 화가 기다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책에서 설명한 플롯과도 더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줄거리를 가진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시놉시스 반페이지 분량에서 요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보여줘서 내 줄거리를 보게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네. 선택
한 그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놉시스에서 어떤 사건을 보여줄 것인가. 네, 어떤 특정 사건과 연결시켜서 요 반페이지에서 보여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 시놉시스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유혹하는 성격. 이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고요.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사건이 몇 개나 필요해요? 반페이지짜리에? 아, 네. 여러분들 그거는요. 여기 보시면 절단신문과 불량의 비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와 교수님 되게 다 알고 저 사람 맞아요? 잃어버린 동생이야. 같은, 들어보세요. 같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만화가 총 몇 화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전대 내가 아직 신났을 때 많아졌어. 귀엽다요. 총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라는 질문. 여기서 적당히 끊자. 그래서 그냥 끊으면 재미없으니까 처음 소통으로 너무나 유익하다. 유익한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웹툰 절단신문과 불량의 그리고자 했던 요 영상을 보시면 우리 말은 안 들리나 봐. 그런가 봐요. 일부러 안 듣고 있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 제 옛날에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네. 와 11개월 전. 와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진짜. 네. 11개월 전이구나. 지나셨어요. 저 옛날에 작가 모임에서 뵀던 분 같은데. 지금 중요한 지금 중요한 저거, 내용 얘기하잖아. 그 사람 알아요? 타미보? 송래연? 열받네. 말할 걸. 왜 열받아? 그럼 타미보 작가님, 송래연 작가님 뭐가 돼? 어 아니야. 타미보 작가님 괜찮아. 그럼 송래연 작가님. 아 싫어. 열받네. 저기에서 이제 내 이야기 전체가 네. 몇 개 정도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네. 그 중에서 몇 개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시놉을 쓸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일단 시놉시스 분량, 형식 이런 거 잘 네.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본인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정답이 없어요. 다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모전에서 뽑는 사람들의 최우선은 재밌는 체험을 시켜줘. 근데 그 재미를 느끼고 싶은데 작가들이 그걸 방해하면 안 되죠. 읽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에 신경을 쓰다가 분량을 너무 길게 뽑거나 이력서처럼 무슨 형식에 맞춰 쓴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들 막 내 아직도 내 외모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몸의 지방이 수염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양분 삼아. 솔직히 여쭤봅니다. 저 때랑 지금이랑 뭐가 나아요? 지금이 더 아 뭔가 느낌이 달라. 근데. 더듬지 마 이 새끼야. 열받네.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모전을 낼 거라면 꾸준히 다녀보는 게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적을수록 가능해요.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크면 이 방법은 못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개팅할 때 여러분 아시죠? 소개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맞다니까? 제가 소개팅 주선자를 많이 해봤어요. 네. 과대였거든요. 그럼 애들 소개팅 되게 많이 시켜주거든요. 네. 소개팅을 주구장창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가요? 애프터가 안 나오는 망한 소개팅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음 주에 다른 애 만나고 그 다음 주 또 만나. 그 소개팅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로 즐기는 친구들 있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소개팅 왔는데 야 나 전화 안 왔다. 술 먹자. 이런 애들은 소개팅 내가 못 시켜줘. 그쵸 맞아. 내 인생이 무슨 내 인생일 때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찾으려고 거기 나간 거예요. 그럼 걔는 안 맞는 거야.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전은요 네. 여러분 인생의 사랑을 찾기 위해 나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작업은 늘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와중에 공모전 시즌이 되면 내보는 겁니다. 공모전에 대해서 당선될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공모전을 내면 성장할 확률이 100%거든요. 그거 맞아. 그래서 공모전을 내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아마추어 때는 마감 기 시간에 맞춰서 작품을 완성해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기획서 언제 써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획서 제대로 써보고 공모전 시즌에 맞춰서 내보고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게 되고 그지. 뭘 못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아 다음 공모전에서는 뭘 잘해야 되겠구나. 그치. 그리고 당선된 작품이랑 내 작품이랑 비교해보니까 아 저 플랫폼이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쵸. 공모전을 내보는 거는 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면 일단 대박이지만 맞아요. 안 되더라도 얻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